병력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군 당국이 필기 시험을 생략하는 등 간부의 임관 절차와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이 당락을 결정짓는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교육청이 군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사관 아카데미가 도내 고등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입니다. 해병대 모병관으로부터 부사관 임관 절차와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오전부터 이어지는 긴 강의에도 학생들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합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군 당국이 직업 군인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준비 요령 등을 지원하는 군 부사관 아카데미입니다. 병력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군 당국이 필기시험 생략하는 등 초급 간부의 임관 조건을 완화하면서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의 관심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육군 그 GOP 부대에서 군 생활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해군에서 군 생활을 하셨는데 이렇게 군 생활하신 거를 이렇게 직접 들어보니까 되게 멋있는 직업이네. 나도 나중에 꼭 커서 부사관이 돼야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렇게 부사관 동아리도 하면서 필기시험 부담은 줄었지만 면접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육군과 특전사의 경우 면접 평가 배점이 50점에 달할 정도로 부사관 선발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다른 평가들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가장 이제 배점이 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접 평가인데요. 군 평균으로 봤을 때 약 40점 이상의 이제 배점을 보유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면접 평가 자체가 당락을 결정을 하거나 또 지원자의 순위를 많이 변동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 면접은 집단 토론 등 5단계의 대면 면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취업지원센터에는 이 같은 AI 모임 면접에 대비한 인프라 등을 갖춰 실전과 같은 면접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병관님께서 주의사항하고 또 배점을 잘 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거를 많이 알려주셔서 좋았고 면접 종류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냥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이 부사관 선발 과정에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등 임관 문턱을 완화하는 가운데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관련 정보를 얻고 일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